지금 밭에서 따온 저기 그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또 이게 자색고구마 수확한 걸로 애호박 자색고구마 또이 밥새우를 넣었어요. 밥새우 볶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늘 듬뿍 넣고 이번에 마늘 수확을 해서 많이 거뒀죠. 마늘도 듬뿍 넣고 밭에서 나온 양파하고 또이 자색고구마 양파하고 아니 자색 양파하고 애호박 넣어서 밥새우 넣어서 지금 호박 양파 밥새우 볶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저기 호박에도 비타민 뭐 A씨가 풍부하고 또 이게 자색 고구마에 자색 양파에는 그 카로틴 색소도 그 여러 가지 색소들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하지요, 양파가. 그리고 이제 밥새우는 칼슘이 풍부하고 아주 저기 그 좋은 영양 밸런스가 맞는 그런 야채 볶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파를 볶으면 양파에서 향기가 대단한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색 양파는 굉장히 풍미가 고급스러워요. 자색 양파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일반 양파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좀 값도 비싸고 또 저장성이 약해서 다들 심질 않아요. 우리는 빨리 이제 먹고 잘 보관했다가 이제 겨울쯤 되면 다 썩고 그러죠. 잘 보관하면은 이제 봄까지 갈수 있지만 아주 까탈스러워요. 이 자색고구마 농사가 저 보관하기가 참 까탈스러워요. 꼭지를 따버리면 그냥 썩어버리죠. 오늘은 자색 양파 하고 애호박 밥새우 볶음을 하고 있어요.